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도 구름 낀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33도까지 오르는 가운데 오늘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구로구의 한 다세대 주택이 기울어져 주민들이 대피한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합니다. 7월 6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구로구의 한 다세대 주택이 기울어져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창틀이 휘고 외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를 두고 인하를 주장하는 자치단체와 불가능하다는 국토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포천 보건소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버스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반려견 전용 놀이터가 서초구에 조성됐지만 인근 주민 반대로 개장도 하기 전에 철거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개통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개통 후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사업 초기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30%가량 인상된 사실이 밝혀졌고 비슷한 시기에 개통한 다른 고속도로와 비교해봐도 통행료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환 기자. 네, 저는 지금 최근에 개통한 구리포천 고속도로 전체 구간 중 포천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소울IC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전 구간 운행 시 통행료가 3,800원이죠. 애초에 국토부가 제시한 통행료는 얼마였습니까? 네, 지난 2010년 국토부는 사업 시행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서울 북부 고속도로와 민간 투자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요금 논란은 없을 거라며 통행료로 2,847원을 제시했습니다.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의 최장 주행 구간인 구리 IC부터 신북 IC까지 주행 요금이 3,800원이니까 예. 당초 계획보다 33.5%나 증가한 겁니다. 예. 이 최초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약 1,000원 정도 인상된 건데 이 비슷한 시기에 개통한 다른 지역 노선과 비교해봐도 비싸다고요. 얼마나 비쌉니까? 네, 지난주에는 동홍천 양양 구간과 상주 영천 구간도 개통했습니다. 예. 통행료를 킬로미터당 단가로 계산해보면 동홍천 양양 구간은 51원이고 상주 영천 구간은 71원입니다. 예. 이에 비해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킬로미터당 환산가는 84원입니다.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주민과 방문객들은 비슷한 시기에 개통한 두 개의 고속도로보다 47% 내지는 18%가량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하는 셈입니다. 예. 자, 아무래도 이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 이 서울 외곽 순환도로 이 북부 구간도 비싸다며 수년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해당 지자체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포천시와 구리시는 국토부의 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규모 항의 집회도 열 계획이 있습니다. 예. 남양주와 의정부, 양주 지역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통행료가 비싸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정치권도 이제 가세한 모습인데요. 포천시 의회와 양주시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도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며 국토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해당 지역 정치인들도 나섰는데 어떻습니까? 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사업 시행사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취재해본 결과 두 곳 모두 통행료 인하는 예, 현재 시점에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국토부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책정된 통행료를 돌이킬 수 없고 2007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서 사업자에게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통행료 3,800원 안에는 수익률 5.28%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사업자 측에서도 통행료를 둘러싼 비난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물가 상승분과 총사업비 증가분,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요금을 결정했고 다른 민자고속도로와 비교해보면 저렴하다는 주장입니다. 예. 네, 근거로는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비롯해 천안 논산고속도로 등을 꼽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포천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아, 유승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아, 이렇게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이 제2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구리 포천고속도로 현장 연결해봤습니다. 네, 서울시 연결해 봅니다.
구로구의 한 다세대 주택이 지난 4일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장마철인 요즘 걱정되는 사고가 아닌가 싶은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규 기자. 네, 저는 지금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 주민들 아직도 대피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해서 주민들을 대피시킨 이후 구청에서 전문 인력을 투입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직접 피해를 당한 건물 입주민들을 제외하고 집으로 돌아온 상황인데요. 예. 아직도 대피해 있는 주민들은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엄 기자가 봤을 때 어떻습니까? 네, 현재 건물이 안전한지는 진단 결과가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이런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창틀이 부서지고 외벽이 떨어져 나가는 등 상태는 심각해 보입니다. 예. 건물이 주저앉은 맞은 편은 반대로 건물이 지면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솟아있기도 한 상태입니다. 예. 가나다 라동 중에 라동인 것 같네요. 지금 화면 잠깐 나갔는데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원인을 네. 추정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까? 네, 이곳 다세대 주택은 보시는 것처럼 총 4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사고가 난 곳은 제일 끝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문제는 그 옆으로 터널이 지난다는 겁니다. 잠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 아, 바로 밑에 그렇게 터널이 지나고 있군요. 예. 예, 주민들은 이 터널을 터널이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건물이 들어선 뒤 몇 년 후 터널 공사가 시작되는데 이후로 벽에 금이 가고 진동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예. 구청에서도 대책을 수년간 대책 마련을 수년간 요구했다고 하는데 예. 주민들의 말을 빌리면 그때마다 돌아온 답변은 이상 없다였다고 합니다. 근데 구청 쪽이 지금 이 민원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아직까지 민원이 들어왔다 이런 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 원인을 터널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 이에 대해서 구청은 좀 어떤 네, 입장을 맞습니다.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사해 봐야 안다입니다. 예. 현재는 건물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진단을 진행 중이고 네. 이후에 터널 공사를 진행한 관련 부서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해 보겠다는 겁니다. 예. 현장에서 취재 중에 주민들의 구청을 향한 원성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좀 더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지금 대피한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이 대피한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돼 있습니까? 네, 대피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구청 측에서 숙식비를 지원해 줍니다. 예. 처음에 전해드린 것처럼 사고 당시 열림 내 모든 동 주민들이 대피했다가 지금 직접 피해가 발생한 동을 제외한 다른 동의 주민들은 현재 집으로 돌아온 상태인데요. 예. 돌아온 주민들도 불안감으로 밤새 뜬 눈으로 지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지금 보시면 주민들이 안쪽에서 가재 도구를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빨리 조사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구로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엄정규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 최근 내린 비 때문에 이 지반도 많이 약해졌을 테고 또다시 장맛비가 예보돼 있는데 모쪼록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구로구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5분쯤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의 포천보건소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비 보호 좌회전을 하던 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한 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를 상대로 전방주시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9시쯤 성동구 성수동의 한 가죽 제조 작업장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작업장 일부와 가죽 제조 기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장의 중앙 작업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의 황토방 건물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황토방 건물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황토방 안에 아궁이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얼마 전 반려견을 위한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개장도 하기 전에 주민 반대로 철거됐습니다. 근처 아이들한테 위험하다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용 기자입니다. 서초구가 지난 6월에 공개한 보도 자료입니다. 반포 군림공원 내에 반려견 놀이터가 개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초구가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는 데 투입한 사업비는 총 2,200만 원. 놀이터에는 계단 오르기를 비롯해 반려견이 장애물을 피하고 원형을 통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마련됐습니다. 또 배변함과 반려견 몸집에 따라 이용 공간을 분리한 펜스도 설치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 2월 26일에 반려견 놀이터가 개장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렇게 반려견을 위한 놀이기구가 단 하나만을 남긴 채 모두 철거된 상태입니다. 개장을 앞두고 반려견 놀이터가 철거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된 반포 군림공원 인근에는 서초 구민체육센터가 위치해 있는데 이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반려견 놀이터의 철거를 위해 서명에 동참한 지역 주민들은 약 700여 명. 결국 지역 주민들의 의견대로 반려견 놀이터는 철거됐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그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저희는 정말 개장을 앞두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철거할 수밖에 없었는데 더 좋은 장소에 새로 이렇게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설치된 서초구의 반려견 놀이터가 또 다른 주민들의 반대로 문 한 번 열지 못하고 철거된 가운데 놀이터의 개장을 기다려온 반려인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의 쓰레기 자동 집합 시설에 대해 최근 보도해드린 적 있습니다. 운영비와 시설 등의 문제가 됐는데요. 결국 이곳의 사용을 두고 이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가재울 뉴타운의 쓰레기 자동 집합 시설은 5년째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동의로 3구역만 운영 여부가 결정됐습니다. 1, 2, 4구역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운영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연간 유지비 10억 원에 쓰레기 봉투값과 음식물 쓰레기 RFID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유지관리비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유지관리비를 저런 식으로 하면서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지만 업체 측은 실제로 주민들이 자동 집합 시설에 대해 부담하는 비용은 월 1,000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구가 예측한 유지 비용 10억 원이 아닌 연간 2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재울에서 염려하는 대수선비를 포함해서 연 6억에서 7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만 원, 월 만 원 혹은 연으로 따지면 10만 원 가까이 돈을 낸다는 거에 대한 것은 좀 지나친 우려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자동집합시설은 하나의 관로이기 때문에 분리 배출이 안 될 것이라는 설계상의 문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강동구의 경우 같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입주와 동시에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의 관로 사용 시간을 달리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중량을 잴 수 있도록 시스템도 보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대문구는 가재울 뉴타운 1에서 4구역 주민들 간의 협의가 이뤄져야 자동 집합시설의 사용 승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의견이 전체적 운영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1, 2, 3, 4구역 조합원 저기 입대위를 모아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방법들을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과 유지 비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시공사 측과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구 사이에서 결국 주민들의 판단에 따라 사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그제 가락시장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착수한다는 소식 저희 기자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렸죠. 그때까지만 해도 핑크빛 청사진이 제시되는 듯 했는데 막상 주민설명회를 열어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현대화 사업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서정암 기자입니다. 가락물에 이어 가락시장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현대화된 건물이 더 들어섭니다. 지난 4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도매 권역 현대화 계획을 주민들에게 발표했습니다. 당초 5천여 대를 수용 가능하던 주차장을 9천여 대까지 대폭 늘려 교통 혼잡을 줄이고 폐수 시설도 지하에 배치해 악취 문제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주변에 녹지와 편의 시설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중간중간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됐고 준비한 발표를 마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주민들은 계속 제기된 교통문제나 환경문제 등을 개선하지 않고 현대화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환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청파금이 다 죽여놓고 가락시장 저거 현대화하겠다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주차를 어떻게 하든지 교통을 해결을 하고 가락시장 재건축을 하셔야지 이거는 세상에 자기네 시장은 그대로 놔두고 동네 주민들하고 애꿎은 시민들만 지금 괴롭히는 아예 가락시장을 송파구 밖으로 이전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진전이 얼마 안 돼 있다라면 아예 처음부터 백지화 시켜갖고 다른 데로 저는 옮겨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날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주민들의 모든 의견에 답변을 했지만 대답에 만족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공사 직원들이 설명회장을 빠져나가면서 설명회가 일단락되긴 했으나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계획과 지역 주민들의 생각의 온도차가 커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은 당분간 난항이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서정아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계절은 어느덧 한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양평군에 찾아오는 여름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연꽃인데요. 이 연꽃들이 푸른 물결을 이루는 세미원 현장에 오용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만큼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곡과 바닷가를 찾아서 물놀이를 즐기는 그런 즐거움도 있는데요. 여름이 가져다주는 한 가지 더 즐거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세미원의 연꽃 축제입니다. 먼저 이곳을 찾아오신 관광객 만나서 연꽃들이 얼마나 예쁘고 또 마음에 드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본인 소개 카메라 보고 좀 해주시죠. 네. 마이크 제가 잡아드릴게요. 아, 예. 저는 서울에서 친구와 함께 여기 세미원에 왔는데요. 네네. 지금 둘러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네요. 그 연꽃 같은 거 다른 데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봉선사 가봤고요. 네. 봉선사 연꽃하고 이 세미원 연꽃 어떻게 달라 보이나요? 봉선사는 연꽃이 크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뭐 들어와서 처음 둘러보는데 꽃은 아직 크지는 않은데 저쪽은 흰색 꽃이 있었고 이쪽은 이제 핑크색 꽃이 있어서 천천히 둘러볼 생각이에요. 아, 예. 네. 그만큼 연꽃이 좀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보다 좀 자세한 얘기는 양평군 세미원의 김금옥 팀장으로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나와주시죠. 자, 이 앞서 관광객분들하고 저희가 얘기도 나눠봤는데요. 네. 그 다양한 연꽃을 좀 즐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어떤 연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세미원에는요 백년이라 그래서 흰색 연꽃이 있고요. 지금 이 뒤에 보시는 조선홍련도 보실 수 있고 네. 페리 씨의 품종인 페리 연꽃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다양한 연꽃을 세미원이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연꽃 문화제 이번 컨셉이 연꽃 피고 또 예술이 피다라는 네.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 연꽃 자체를 저희는 전시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연지에 가득가득 피어있는 연꽃의 전시를 보실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는 그 권성녀 민화전이라 그래서 민화 초대전도 준비되어 있고 네. 야외 조각이랑 정크아트와 같은 야외 조각전도 역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연꽃
체험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연꽃을 체험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연꽃 문화 체험 교실이라 그래서 네. 실제 연지에서 만난 연꽃을 부채에 올려보기도 하고 아, 예. 연잎밥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연잎 차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도 가능하시고요. 네. 양평의 청년 작가들이 모여서 아트 페어를 진행하기도 하시면서 연꽃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그 야간 개장도 한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한 달 동안 계속 하는 겁니까? 아, 저희 세미원 야간 개장은 네. 특히 이 7, 8월 연꽃 문화제 주간에는 이 무더위를 피해서 연꽃을 감상하실 아.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은은한 조명을 네.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연꽃을 꽂아서 그 실제 연꽃처럼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조명이 준비되어져 있어서 밤 10시까지 연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연꽃이 많이 피는 시간은 제가 오전으로 알고 있는데 밤에도 네.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꽃을? 연꽃이 많이 피는 거는 오전이 맞고요. 네. 이제 오후가 되면 연꽃이 오므라들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불빛 아래 또 그 지고 있는 연꽃들을 보는 아, 네. 예, 재미 또한 예,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요. 이 후덥지근한 날씨 에어컨에만 기대지 마시고요. 세미원을 찾아서 연꽃과 함께 견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평군 세미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비가 와도 오늘처럼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언제나 커다란 깃발을 들고 있는 횡단보도 앞 녹색 어머니 회. 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기에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 서울의 한 시의원이 어제 이 녹색 어머니 회를 지원하자는 조례를 발의했는데 왜 이제서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이 한편으로는 그동안 봉사라는 이유로 얼마나 무관심했었나 반성도 하게 됩니다. 저도 회사 앞에서 종종 녹색 어머니들을 만나게 되는데 다음번에는 꼭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